과일의 상큼함과 설탕물의 달달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인기 만점 탕후루. 딸기, 샤인머스캣, 귤, 블랙사파이어, 토마토, 파인애플, 체리, 블루베리 등등 세상의 모든 과일들이 탕후루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탕후루는 설탕물을 얼마나 균일하게 코팅하느냐에 따라서 맛과 식감이 미묘하게 달라지죠. 하지만 이 설탕물 코팅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과일입니다. 설탕물을 아무리 잘 입혀도 싱싱하지 않고 달지 않은 과일이라면 그냥 설탕물을 먹는 듯한 기분일 텐데요. 근데 과일을 먹어보고 살 수도 없고 사람마다 느끼는 단맛도 다를 텐데 대체 맛있고 당도 높은 과일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정기훈 교수님은 과일의 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분광기를 개발했습니다. 분광기는 빛의 반사와 흡수를 관찰하는 장치인데요. 기존 분광기는 실시간 성분 분석이 가능하지만 크기가 크기 때문에 휴대하기 어려워서 현장 진단이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 나노 공정 기술을 이용해 소형 분광 센서를 개발했지만 크기가 작아진 탓에 광학 성능이 크게 저하돼 시료 분석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때 카이스트 정기훈 교수 연구팀은 고체잠입 회절판 구조를 최초로 제안하였습니다. 고체잠입 회절판 구조는 얇은 분광기 안으로 들어온 가시광선이 석영 속에 제작된 회절판을 거치며 짧은 거리에서 넓게 분산시키는 형태인데요. 회절판과 굴절률이 유사한 렌즈를 이용하여 가시광선 전 영역에서 균일한 분광 분해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마이크로 분광기 모듈은 아주 작은 크기로 기존 상용 분광기의 크기를 1000배 이상 축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크기는 더 작아졌지만 기능은 상용 분광기의 비슷한 평균값을 나타낼 수 있었죠. 이 모듈은 실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통해 0.9일 이상의 높은 상광계수로 높은 신뢰도 예측의 모델을 정립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과일의 당도 측정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검사나 진단이 필요한 농수산물, 헬스케어 분야, 빠른 품질 분석이 필요한 제약이나 바이오, 반도체 검사 등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비침습적인 분석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연구는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 인류 발전을 위한 노력, 카이스트가 함께하겠습니다.